근데 그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. 판매할수록 많이 났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연구하려면 그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하잖아요. 여유자고 저게 없으니까. 여기가 장사가 많이 안 됩니까? 어느 정도예요? 그 평일날은 하나에서 세 개 사이? 하루에요? 하나에서 세 개? 네네. 그러니까 만 원 벌기 힘들어요. 와. 아이 갖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. 지금은 집에서 있고 제가 이번에. 그러면은 이거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뭐 다 투자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? 그 쉬는 날에는 이제 막노동 같은 거 나가고요. 네, 일당 13만 원. 네, 세금 빼고 12만 8천 원 이랬나? 12만 2천 원. 그리고 이제 대리 알바. 9시 이후로 이제 대리 알바 대리 한 12시나 1시까지만. 그럼 얼마 정도? 한 3만 원 정도. 3만 원 정도. 예, 예. 벌면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장사는 약간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. 가족을 지키는 수제공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돼야 하고 일수인 무조건 가정이에요.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수단이죠. 수제버랑 그런 지킬 수 있는 그냥 수제버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적었어요. 근데 예, 가능성은 좋아요. 이것만 봤다면 예를 들어서 부추떡갈비 버거만 먹어봤다면 약간 좀 그럴 텐데 이 몬스터 버거를 먹어보니까 시야를 좀 더 넓히게 될 건데 고민해볼 문제입니다. 서로 가능성은 좋아요.